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현재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곳은 고덕신도시 내에서요. 삼성을 바라보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멀리서 삼성을 바라보는데 사실은 저기까지 몇 킬로나 될까요? 저도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지만 한 2킬로 정도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정도 될 수 있는 거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현재 여기는 고덕신도시 냅니다. 파자풍신, 파라곤, 자이, 제일풍경채, 신안 인세빌이 있는 이런 1단계 쪽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심이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삼성이 있고요. 삼성 반도체가 있고 그 앞쪽으로 지식기반센터가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삼성 반도체가 평택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뭐 세수입은 물론이고요. 여러가지 고용과 그리고 인력 수급과 그리고 주변의 상권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죠. 이런 과정 속에서 평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이 삼성에서 어떠한 제품이 생산이 되고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모해 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삼성 반도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그 반도체 하면요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 규모가 보면요 전체 반도체에서 메모리는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비메모리가 70%입니다 메모리 중에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 반도체가 이 메모리 중에는 약 70% 가까이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삼성 반도체가 33% 이상을 메모리 쪽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비메모리 쪽에 와서는 또 얘기가 틀려집니다. 이 비메모리 쪽에서는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시장 비메모리 시장에서 3%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재용 부회장께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화성 공장에 방문했을 때 비메모리 쪽을 세계 1위를 하겠다. 그것도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년 안에 비메모리 쪽을 1등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럼 비메모리 쪽에 지금 현재 1등이 어느 회사가 1등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대만의 TSMC라는 회사인데요. 무려 54.1%를 단일 기업으로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죠. 이 TSMC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비메모리 쪽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회사의 역량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런 불모지와도 같은 곳에 바로 우리 삼성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1위를 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133조를 투입하겠다라고 해서 화성 공장에 EUV 라인을 깔아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메모리 쪽에서는 삼성 반도체가요 15% 정도, 15.9% 정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 1위를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5월달인가요? 보면 평택 삼성 반도체 팹 공장 P2 라인이죠.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P1 라인입니다. 반도체 팹 공장 첫 번째고요. 그 뒤에 보면은 또 자세히 보시면 옆으로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거기가 팹 공장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1공장보다 훨씬 더 크게 지어놓은 것이 2공장인데 저 팹2 공장에다가 파운드리를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파운드리라는 것은 비메모리 쪽의 생산입니다. 거기에 무려 10조를 투입을 해서 장비를 투입을 지금 하겠다 해서 5월달부터 벌써 장비 세팅이 들어갔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제품 생산이 파운드리 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플래시 메모리를 팹2 공장에서 또 생산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반도체를 좀 알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메모리 쪽과 비메모리 쪽, 특히나 DRAM,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를 동시에 생산하는 반도체 공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적인 생산 방식을 평택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평택에
수입이 얼마나 많아질까, 그리고 이 삼성 반도체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양산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평택 시는 정말로 대박을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은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택 공장에서는요, 첫 번째 PEP1 공장에서는 뭘 만드냐면요, DRAM을 만듭니다. Dynamic Random Access Memory라고 해갖고요, RAM입니다. RAM. 이 DRAM은요, 어디에 쓰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켰을 때 메모리라고 하죠. 네,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메모리를 DRA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PU가 하는 일을 좀 덜어서 주는, 그러니까 CPU가 일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램이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서 일처리를 하는 게 램입니다. 근데 이게 램은 컴퓨터를 꺼버리면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PEP2 공장에 플래시 메모리라는 걸 또 생산하게 됩니다. 지금 평택 삼성 반도체 PEP 공장 두 번째죠. 이 플래시 메모리는 또 틀립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껐을 때 아까 메모리는 DRAM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켜 있을 때만 작동을 하고 컴퓨터를 꺼버리면 휘발성으로 해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기억하는 게 없어요, 데이터가. 그런데 플래시 메모리는 우리가 작업하던 거, 여러 가지 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까지 할 수 있는 게 플래시 메모리인데 그 플래시 메모리를 바로 PEP2 공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PEP2 공장에서는 파운드리라 그러죠. 이 파운드리는 비메모리인데 보통 PEP리스 회사에서요, 반도체를 설계하는 걸 갖다 PEP리스라 그러거든요. 근데 PEP리스 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 공장 제조하는 거죠. 그 제조 공정을 통해서 비메모리가 만들어지는데요, 그것도 일반적인 장비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EUV 극자외선이거든요. 초정밀 극자외선으로 반도체를 새기는 그런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서 지금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EUV 극자외선 장비가요, 보통 어느 정도 하냐면 한 개가 1500억 원에서 2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엄청난 장비 하나에 20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장비로 반도체를 새기는 일을 지금 바로 평택에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평택시가 더더욱더 성장하고 삼성이 성장하면 평택시도 성장하고 세수입이 많아지고 그리고 삼성과 더불어 함께하는 협력사들도 평택으로 몰려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가지 상권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주거지역들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삼성 반도체가 평택시에 주는 영향은 실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택시의 한 사람으로서 또 삼성이 저렇게 잘 되고 또 투자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다행스럽기도 하고 안도의 숨을 좀 내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의 위치를 보면요, 현재 여기 보면 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나가고 있죠. 여기가 1호선입니다. 이 기차가 지나가는 국선 1호선이죠. 이 1호선이 삼성 옆을 바로 지나가서 그 삼성 뒤에 보면 바로 지재역이에요. 이 지재역은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1호선이 서고 SRT가 바로 평택 지재역에 섭니다. 평택 지재역에서 강남 수서까지 18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역이 바로 지재역인데 바로 삼성 반도체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KTX 노선까지 서게 되고 GTX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평택 지재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에는요, 정말로 트리플 역세권 같은 지재역이 있고요. 삼성 반도체가 있고 고덕 신도시 525만 평 합쳐서 이런 대규모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평택 고덕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삼성 반도체 앞에 제가 좀 당겨 보겠습니다. 이 삼성 반도체 앞을 좀 당겨 보면요, 전 삼성 휴대폰을 씁니다. 애플을 쓰는 게 아니고요. 삼성 20입니다. 이번에 새로 산 건데 화질이 좋습니다. 당겨도 그렇게 많이 깨지지 않고요. 이 삼성 반도체 앞에 보면은 이렇게 점포용 상가주택들이 있죠. 이게 하나가 20억이 넘는 그런 점포용 상가주택입니다. 1층에는 상가로 이루어졌고요. 2층에는 방이 두 개, 3층에도 방 두 개, 4층에는 주인세대로 이루어진 그런 점포용 상가주택인데요. 보통 한 800에서 90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몇 개 정도 만들어져 있냐면 약 400개 정도 만들어져 있고 그 옆에 보면 지식기반센터,
라고 있습니다. 옆으로 보면은 임대주택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해리움 같은 고층의 상가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그리고 평택이 정말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평택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평택 주위, 삼성 반도체 주위는 사실은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평택의 주변에 보면 특히나 서평택 주변으로 보면요 아직까지 투자할 곳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보면 지금 현재 평택시 인구가 2만 가까이 이제 돼가는데요 향후에 보면 80만 90만이 넘어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이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